세계 최장 부두가 서호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부두는 1972년에 문을 닫은 후 현재는 바셀톤 제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수를 거듭하여 이제는 바셀톤의 명물이 된 제티.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입장료는 성인 기준 기차 14불, 도보는 4불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오전 10시 전에 들어가서 그런지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에 앉아 생활하는 저 갈매기들이 왠지 참 안쓰러워 보입니다. 조나단 리빙스톤 시글은 어디 있나? 이 제트는 총 길이가 1841m로서 남반구에서 제일 긴 목조 제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곳곳에 질문과 답변을 해두어 퀴즈의 답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낚시꾼들이 잡은 고기를 다듬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 보이나요? 게다가 이렇게 자세한 규정도 있어 잡은 고기를 정확히 재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설치된 이런 휴식처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낚시꾼들이 곳곳에 보이기는 한데 어떤 고기를 잡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은 몇 마리 잡기는 했지만 도미가 법정 크기 미만으로 보이네요. 이분은 고기를 다듬어 집으로 가는 중에 좀 보여달라고 하여 찍은 것입니다. 와, 이분은 한치를 잡았네요. 이분은 가장 인기 없는 고기를 잡아 나보고 가져가라고 하네요. 오징어 잡는 장면을 보면 얼른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를 걷다 보니 이런 추모판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추모판을 심고 싶은 사람은 바셀톤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그 기준은 망자가 생전에 제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죽어서 여기에 이름이라도 남기려면 자주 와야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 2017년에 죽은 테리 알델러가 남긴 글 한번 봅시다. 크리켓에서 83점, 나쁘지 않은 점수네. 골프에서 83점, 연습 좀 더 해야겠네. 인생에서 83년, 잘 살았네. 죽음 앞에 위트 있는 말, 참 존경스럽네요. 저기 낚싯대가 휘어지는 것을 보니 오징어를 잡았나 봅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저기 오징어가 보이죠? 여성분이 잡고 끌어올릴 때 남자가 다른 장비로 도와주네요. 오징어 잡는 장비가 완벽해서 말을 걸어 보았더니 오, 한국분들이네요. 어,
버스에서 오징어 잡기 위해 이곳 바셀톤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 오징어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어디 어디를 눌러요?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또. 그러니까 몸통하고 다리하고 틀려요. 칼로 되고 뭐 손으로 이렇게 팍 쳐도 되긴 돼요. 생생한 오징어 장면에 여운이 남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 보고 큰 물고기인 줄 알았네요. 상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용감합니다. 이제 미니 기차를 타고 시원하게 제트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셀톤에는 여러 종류의 투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너 투어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너 투어는 방학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픈한답니다. 기간은 매년 12월 8일부터 익년 4월까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트 위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리니 시원하죠? 사실 이 기차의 속도는 자전거 속도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영상 속도를 9배로 빨리 한 것입니다. 여기다 기차 소리 효과음까지 넣었더니 신나지 않나요? 매년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고래 구경을 하러 가는 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물속을 구경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등 여러가지 투어도 있으므로 이 제트 여행을 더욱 흥미롭게 해줄 것입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긴 목조 제트 여행, 이 기차의 종착역과 함께 곧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